사람이 있으니까. 그러게 한 사람. 야, 아무래도 여자분이 한 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저 제자들 내가 한 명씩 데리고 올게. 유무순으로. 저는 남자 제자분이 뵙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 사심을 가지고 좀 봐. 사심을 가지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둔 자리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그러니까 네 명 하다가 있을 때 몰랐는데 세 명 있으니까 엄청 좀 되게 허전하네요. 할 맛이 안 나네. 아 그런가? 그렇게. 진짜 오랜만입니다. 예. 선생님 갈비뼈는 어떻게? 아 예, 아 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거의 붙은 것 같아요. 아 붙은 건 아니고 붙은 것 같은 정도 오신가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 네. 참 젊은 사람들은 빠르면 8주에서 10주면 붙는다는데 늙긴 늙으셨다고. 아, 참 붙는 게 붙는 게 드디다. 두 번째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려다가 다시 부러져 가지고 한 것이 벌써 꽤 되는 얘기가 나오죠. 두 달 반 이상 10한 1, 2주 정도 됐어요. 제가 제 기억에 그 겨울 외투를 못 입으셔가지고 이게 안 됐으니까 완전 힘겹게 막 옷을 입혀드리고 이랬거든요. 한겨울이셨네요. 2월 달. 네. 지금 갈비뼈 부러지면 담배 같은 것도 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침하시고. 아 그래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뼈 부러지면 정형외과에서 술은 먹어도 되는데 담배는 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담배에 이제 뼈가 붙으려면 뭐가 막 나와야 되고 한데 담배가 그거 억제한대요. 담배 엄청 태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모르신다고. 어제 저는 뭐 들은 바 없습니다. 아, 예. 들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나이 탓만 하지 말고 본인이 자기 건강을 안 챙기는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붙는 것 같아요. 거의 붙으셨다니까. 곧 그러면 저희는 대신 술을 안 먹잖아요. 예, 그 못 술은 먹는 거죠. 못 먹는 거죠. 예, 그거는. 그리고 죽도를 이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이사했습니다. 아, 이사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선생님께 물어볼 게 많아요. 이제 안에 있는 뭐 가구나 이런거나 이게 뭐 이렇게 항상 가구도 있어 있기는 가구 없으니까 이제 살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공개 방송 때 됐는데 본인한테 맞는 뭐 색이 있고 그때 뭐 잠도 사주마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사는 게 더 좋냐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끝나고 제 저녁 시간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주 팔자에 이제 나한테 좋은 방향이 있다고 치면 이제 그 방향이 뭐 재성 쪽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또 다른 쪽으로 좀 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게 다 그때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남자를 사귀고 싶다. 아 무슨 자는데 머리 드는 방향 가지고 너무 많은 걸 원하네. 너무 많은 걸. 너무 디테일하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의문이 가능하죠. 근데 어차피 오행은 뭐 많은 어떤 그 우주의 많은 요소들을 다 사실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해는 지고 있어요. 여기서 방향까지 상실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방향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방향 하나만으로 사람의 정말 그 생명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방향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지금 몸 푸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주로부터 끊임없이 몸과 정신은 우주랑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향별로 오는 기운이 다 다르다고 이제 우리 동양의 이제 옛날의 현자들은 본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기운을 좀 더 받는 게 좋고 나한테 좀 불필요한 기운을 그쵸. 좀 최대한 안 받는 게 좋죠. 이미 내가 갖고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은
뭐 더 추가로 그 주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우주에. 그렇죠. 넘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방향들을 설정들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방향은 또 시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활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사실은 그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체라면 어쩌면 굉장히 근원적으로 우리가 규정받은 겁니다. 네. 왜 밤에 자야 될까요? 낮에 자면 안 될까요? 네, 저도 의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사실은 이제 그 명리학에서의 그 오행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야 되는 것은 밤에 휴식과 우리의 충분한 어떤 그 사유에 필요한 기운을 가장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로 해자축시라고 봅니다. 그럼 한 9시 밤 9시 반에서 한 새벽 3시 반 사이. 저때 귀뚤귀뚤님 그때 얘기했죠. 예, 이런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할 때. 그럴 때는 우리의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그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유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 상관없습니다. 정신의 운동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야 되죠. 자면서 그 우리는 자지만 사실 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네. 똑같지만 사실은 죽는 거하고 자는 거 다른 것은 잘 때는 사실상 우리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충분히 그런 그 사유의 가장 근원을 이루고 있는 무의식이 충분하게 우주로부터 기운을 받기를 받아야 되는 때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간이랑 왠지 좀 겹치네요. 왜 어릴 때 그 시간에 잠 안 자면 키 안 큰다고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 때가 10시부터 네. 2시인가?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한 40년 전,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저는 자폐라는 말이 그때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자폐, 뭐 우울증, 물론 그때도 우울증 환자는 있었겠지만 네, 네.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의될 만큼 모든 저는,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네. 많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그 농경사회적이었고 도시 안에서도 네. 밤 9시 지나면 동네 불들이 다 꺼졌어요. 네. 뭐 불 끄고 다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때 뭐 8남 4녀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뭐 6남 3녀 뭐 단속하고 1남 6녀 뭐 이렇게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도 사실 나온 때가 한국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생각보다 일찍 잤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일찍 자는 삶과 다음에 이제 일찍 자지 않게 되는 삶, 도시화가 이제 그냥 이른바 메트로폴리탄화 되고 도시가. 그리고 이렇게 유흥가와 주택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제 동네도 제가 이제 이 신림동 신대방동인데 밤 11시에도 창밖 보면 번쩍번쩍해요. 그렇죠. 요즘 24시간도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예. 뭐 카페도 있고 많고. 너무너무 밝고 시끄러워요. 차들도 뭐 밤 남부순환도로는 밤 11시까지 차가 막힐 때도 있어요.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에 불안 편히 못 자는 거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일단 어둡지도 않고 조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특히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일수록 늦게 잘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됩니다. 너 젊으니까 버틸 수 있죠. 낮아. 고등학생. 네. 그러다 보면 그리고 뭐 사실 이미 중고등학교는 뭐 진짜 야자 뭐 이런 거 방금 우리 죽돌이 한 말대로 밤 11시, 12시까지는 뭐 그냥 저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학교나 학원에 묶여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거의 11시, 12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그런 그 정신적인 영역이 쉽게 밸런스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밤을 새고요. 우리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막 2교대, 3교대 근무할 때 아니 이론적으로 보면 밤에 8시간을 자냐 낮에 8시간을 자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 밤에 그럼 이제 만약에 오후반 저녁반 같으면 밤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두 달마다 두 살마다 이제 이 아침반과 저녁반을 교대합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저녁반을 다 싫어했어요. 이런 경우는 일하는 시간이랑 자는 시간이 같아야 되는데 같아서 아침반이랑 저녁반이랑 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저녁반이 훨씬 힘든 거예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실은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생명체와 우주 사이에 가장 근원적인 디폴트 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붕괴하면서 이 낮과 밤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사실상 뭐 자폐라든지 뭐 이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그런 불면증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이 사회적으로 대두할 수밖에 없는 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저희 시간을 얘기했냐면요. 그러면 밤에는 푹 자고 그 무의식에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그 깊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잘 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서 방향으로 보면은 이른바 생각의 방향 그리고 이 해자축의 방향은 북쪽이나 수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 이 방향이 북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의 기운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이 머리를 북향으로 두고 자는 것이 훨씬 더 이런 기운을 받아들이기에 훨씬 용이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 선생님 제가 잘 기억이 나는데 옛날 어른들이 잘 때는 북쪽으로 자라고. 네, 사실은 나는 완전 봤는데요. 시체 머리를 북쪽으로 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고 북쪽으로만 눕지 말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집안마다 동네마다 다 얘기는 다 다릅니다. 근데 명례에서 네. 모두가 다 북쪽으로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수의 기운이 좀 더 굉장히 필요한 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수가 용인신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머리 북쪽을 두고 자는 왜냐면 평소에도 수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잘 때만이라도 좀 더 수의 기운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향으로 되게 양질의 수 기운을 그렇지,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래서 저처럼 수 기운이 넘치는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사귀고 싶어서 일부러 목의 방향 쪽으로 목의 방향이 어디죠? 저런 게 가능한가요? 근데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필요한 기운이 있나요? 그쪽으로 잤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 자는 방향 가지고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저희가 정신은 좀 이렇게 똑바로 좀 이렇게 좀 챙겨봐봐. 그리고 자는 방향보다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의 기운을 좀 받으려고. 선생님 근데 그런 거 추천은 많이 해주시잖아요. 방향이나 그리고 색깔. 선생님도 그런 색깔 신경 쓰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아, 저는 사실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이제 언젠가 뭐 제 그 명나 강의에서도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12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명나에게 이제 공부를 막 이제 막 시작했을 때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사방 뭐 방위의 오행과 뭐 색과 오행 이런 거 이제 막 이제 초보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 이제 명식과 대운을 쭉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20대 후반 막 이럴 때 막 제한테 용의신 되는 들어와서 막 내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서울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뭐 옷이나 이런 것도 다 제가 제 손으로 다 사야 했었거든요. 뭐 그렇죠.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드나드시는 여자분들이. 에이 뭘 드나드라 드나들기.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베이지색이나 카키색이 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여름 옷이든 겨울 옷이든 대부분 그런 색 카키통 옷을 샀어요. 토를 의미하나요? 예. 네. 토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토는 저의 이제 용신입니다. 근데 제가 쓰러지기 전, 그러니까 43살 한 되기 전에 한 7, 8년 전부터 이제 흔히 말로 기구신 대운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근데 내가 좀 살이 찐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제 옷장에 옷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옷들이 그리 못 입게 뭐냐면 이제 낡아서 못 입게 된 것도 있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서 네. 못 입게 되면서 다 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옷을 다 새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90%가 10벌 중에 9벌이 검은색 옷이었어요. 그 선생님 물을 가까이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나는 수가 너무 네, 넘쳐나니까 이제 저 수는 나한테 기구실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검은색이 수인가요? 네. 그것도 이상 그렇게 검은색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막 좋아 보이고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그 평소 그 젊을 때는 입지 않았던 검은색 옷만을 그냥 막 같은 걸 또 사가 또 사고 또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옷장을 딱 열면 뭐 옷은 많진 않아도 뭐 다 검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감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용의신 된 때는 그때는 뭐 명령을 뭐고 하나도 모를 때인데 본능적으로 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색깔로 가서 샀고 기구신데 이제 완전히 이제 목숨이 경각에까지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때가 딱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꺼려야 되는 그런 색깔 옷만 사게 된 것이죠. 그때 제가 좀 굉히 좀 제 스스로 혼자서 골방에서 섬뜩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비슷한 거 저도 사실 막 예전에 아 내가 이래서 좋아했구나 막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거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게시판에도 이제 선생님 즈음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아 나는 이 음식은 좋아하고 이 색깔은 되게 싫어했는데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또 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선생님 수기 PD가 금발로 염색한 건 어떻습니까? 저것도 뭐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건 진짜 저도 아니 근데 사실은 예. 이 금발이 그 수기의 그 용신색이잖아. 그래요? 선생님 언제 저 모카로 잡아야 된다고 하시더니 또 갑자기 토 아닌가? 모카 용신이구나. 모카로 잡기로 했어요. 모카라도 그 저기 뭐야 토가 한신이니까 네,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으니 잘 어울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잘 어울릴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의견이 분분하네요. 절대 자르지 마. 네. 절대 자르지 마. 짤 죽는 줄 알아. 네. 네. 이건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나중에 뭐 사진을 올려서 청자분들이 판단하시든지. 네. 네. 사설이 지금 한 3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게요. 명리주점 항상 이런 식이네요. 네, 처음에 좀 간단한 걸로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리 매듭 옷감님이 남겨주셨고요. 명리 심화편을 기다리다 문득 든 생각이라고 일기처럼 써주셨어요. 매일 인터넷 서점 예배에 접속해 검색어에 강원을 쳐보지만 심화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타일처럼 흑백이 교차되어 편집된 명리 표지가 검색 결과에서는 제일 상단에 표시되었습니다. 그때 보았습니다. 전복과 반전의 순간 역시 검은색 플러스 흰색인 것을. 아 이것은 선생님의 재성이 술어서 그런 것인가? 흰색은 술을 생하여 주는 것인가? 하고 생각이 드니 또 하루가 갑니다. 이렇게 하루를 몇 번 더 보내면 책이 나오겠지 기대하면서 내일 옷을 관성에 맞춰 입어볼까 합니다. 껄껄. 이거 보세요. 다 이러신다니까. 갑자기 궁금하다. 책 디자인에도 뭐 얘기가 있는 건가요? 그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선생님이 디자인 컬러에 관여를 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제가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 책이니까. 네. 돌베개 출판사 책에서도 꽤 이제 저자의 의견들을 먼저 사실은 이제 그 특히 전복과 반전의 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다른 것은 참고 오로지 글자 타이포만으로 굳이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로만 승부를 본다. 어차피 하는 내용에 글만 많으니까. 예. 오히려 요즘은 이제 글 책들이 너무 글자 제가 좀 책 사면 좀 이 불안한 게 있어요. 뭔지 약간, 알겠네요. 약간 작은 느낌. 책 글자 수가 너무 작아. 예, 그렇죠. 요즘 추세가. 그리고 글자가 너무 커. 예. 또 출판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막 깨알 갖고 책도 굽고 이러면은 책 절대 안 산대요. 안 사요. 기사도 기사가 길면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안 읽습니다. 이건 나 너무 슬픈 현상이야. 나는 기사랑 책이랑 다른데 기사는 길면 안 읽는데 책은 빽빽한 책을 좋아해요. 나는 너무 이렇게 글자 크고 이렇게 글자 수 작은 책들을 보면 딱
그 저자가 신뢰가인가.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것도 이제 늙은 거야 이제. 아, 그럼 전 뭔가요? 애 늙으니. 좀 그렇게 나이가 들면은 글자 큰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좀 왜 노안도 그럼 그렇다든. 아니 나는 노안이 와도 그래도 이렇게 큰 글자 책을 싫어요. 근데 뭐 어떻게 이게 그래서 그런 데서는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네.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 트렌드가 그래도, 있으니까. 어, 뭐 출판사는 뭐 흑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런데도 이제 억지로 제 의견을 많이 관철시킨 편이고 네. 책도 이제 내가 또 제 그 편집자가 너무 제 취향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 분이었고 그래서 정말 자 그러면. 여벽도 줄이면서 글만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해서 실제로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들게 디자인 그 편집자분과 디자인을 아, 해주신 거예요. 전복과 반전의 순간이요. 네. 네. 처음에 진짜 당황했죠. 그렇죠. 그 책은 근데, 가독성은. 근데 보면 볼수록 정말 뭐랄까 가오도 있고요. 맞아요. 딱 그거죠. 어르신 그런 가오 컨셉이에요. 네. 좀 많이 발린 책도 아니고. 네. 네, 저는 예술성 부분은 인정하지만 가독성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책은. 예. 저 전부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 근데 상관없다. 아, 예.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책 끝까지 안 읽는 놈들이다. 아. 그래서 표지도 이제 제 컨셉대로 나왔고 물론 이제 뭐 다 책 만들어 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책 하나 나오면 이제 디자이너가 보통 한 4대 종류의 가안들을 만듭니다. 예. 디자인. 그래서 그런 컨셉이 아닌 디자인도 있었지만 이제 그 역시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이런 타이포만으로 가자. 글자만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했고 뭐 그쪽 출판사 대표님도 뭐 좀 그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전복과 바지를 순간도 이제 앞으로 2권 3권이 나올지 2권은 작업이 거의 끝나 있습니다. 어, 이제 명리 2권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약간 여름 시즌에는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제 용신색은 아까 봤지만 이제 그런 황토색인데 황토색이나 빨간색인데 근데 왠지 처음 시작은 제 기구식이긴 하지만 저의 본질이 수기 때문에 아 네. 선생님 본연의 네, 본연의 이 이것이 수라서 그러면 아무리 기구신이어도 이 까만색으로 시작을 해서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뭐 가까이 취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펴낸 거니까 좀 다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똑같은 디자인의 노란색 바탕에 아, 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노란색 바탕에 까만색 글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3거는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 근데 그 이건 3권은 이제 읽은 만큼 주목을 못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 용신색으로 가야지. 대단히 계산적이네요. 저 생각보다 굉장히 인간이 좀 그리고 이제 명리 디자인은 좀 어려웠어요. 명리는 저도 사실은 갈팡질팡했고. 제목을 정하는 데부터 굉장히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리라는 걸 들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익숙한 제목 이름이 아니에요. 사주라는 말은 익숙한데 명리라는 말은 사실은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사실은 노 대통령님만 아니었으면 저는 운명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저희 방송 제목도 음모가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과 또 문재인 또 후보의 책에도 다 운명을 다 써먹어서 이거 뭐 괜히 뭐 노빠의 그 무슨 고백서 적도 아니고 그래서 아 운명이란 말을 좀 쓰기가 좀 그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근데 사주라는 말은 죽어도 쓰기 싫은 거예요. 뭔가 약간 좀 싸 보이는 게 있죠. 왠지 하여튼 싫어 그거는 그냥. 그래서 이제 출판사 측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한 제목이 에이 그냥 이거 뭐 어차피 많은 분들이 볼 책도 아니고 이거 공부하는 제 제자들이나 볼 텐데 싶어서 그냥 명리로 하자. 제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강은의 자파명리 우리 강의 제목 대로 하려 그랬는데.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좌판은 좀 빼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살 수 있다. 그렇죠. 대중적으로 다 가려면 빼는 게 마케팅 포인트가 좀 맞죠. 거기서 좀 약간 싸우다가 뭐. 근데 이제 그 출판사 측에서 부재를 잘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리하고 부재로 이제 운명을 읽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 디자인은 좀 디자이너가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디자인 컨셉까지는 제가 이번엔 제가 못했고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약간 디자인이 너무 이렇게 어지러운 거 아닌가 싶었는데.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책이 잘 팔리고 나니까 나중에 보면은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은 있어 보이는. 맞습니다. 약간 뭐 음향 오행 뭐 이런 의미 아닌가요? 예, 뭐 그런 이제 예, 그런 것들도 뭐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신 것 같고, 그 돌베개 디자인을 보니 굉장히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 지금 요즘에 계속 반해가지고. 잠깐 출간 예정일은 본래는 사실은 이제 심화반을 시작하는 5월 한 10일 경에 낼 계획이었는데 일주일인데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1편을 낼 때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1편을 낼 때는 제가 그때 갈비뼈 부러졌죠.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2편을 이제 작업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갈비뼈가 이제 붙어가서 이제 굉장히 컨디션은 좋아졌는데요. 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사고가 일어났어요. 바로 네. 바로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서 제가 원고 작업을 하는데 제 애플 컴퓨터가 사망했어요. 아 사면 되죠 새로. 네? 다 날아갔지. 에? 아 그래요? 진짜 정말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트러블도 없었던 PC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침 한 9시 40분경 약간 디테일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던데 갑자기 먹통이 돼.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니 이런 먹통이 된 적도 잘 없는데 왜냐면 내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 문제는 안 꺼지는 거예요. 멈췄는데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멈췄으니 일단 끌려고 그러는데 오프가 안 돼. 전원 오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서 이렇게 그 콘센트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꽂고 켰는데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이 날아갔나? 전원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냥 망가졌는데. 부팅 프로그램이 망가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렀어요 사람을. 그들은 뭐 안 풀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갖고 갔어요. 몇 시간 뒤에 비보의 목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셨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트가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또 그 왜 내가 또 그 순간 떠오르는 걸 왜 백업을 안 했지? 그래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아주 옛날에는 백업이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컴퓨터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어야 급이 나서 백업을 해놓는데. 지난 2년간 너무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니까 최근 한 2년간은 백업을 거의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더 결정적인 거는 이제 이번 그 책 작업을 하는 그 자료와 파일들을 찾아보기 쉽게 전부 바탕화면으로 꺼내놨어요. 왠지 선생님 성격상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심화반 편은 이제 명식 사례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JPG 파일도 많고 그걸 홀라당 정말 홀라당 날렸죠. 진짜 바탕화면 꺼내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비싼 돈을 주고 뭐 그 복구 프로그램 하드 복구 프로그램 맡겼는데 그 디스크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몇 가지는 건졌는데요. 거의 뭐 꼭 왜 옛날에 군대에서도 사고나 모든 오발은 다 명중이듯이 힘들게 끈진 자료는 나한테 지금 당장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만 끈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특히 바탕화면에 꺼내놓은 거는 뭐 저는 몰살 됐고요.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어떻게 다시 뭐 짜증나지만 하면 되는데 다시 써야 되는 이 명식 자료들이 제가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이 뭐 공부하면서 상담하면서
모아놓은 명식 자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컴퓨터 쓰실 때 너무 불법 사이트나 이상한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런 사이트들을 좋아해서 그럼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가 늘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도 좋은데 예. 뭐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어, 뭐 뭐야, 너무 딱딱하게 말씀하시니까. 왜 타인의 취미를 가서 모욕하고 그래. 근데 알겠습니다. 네, 눈빛을 쏘아보지 마시고. 근데 백업은 주요 자료는 그 백업을 작업 컴퓨터랑 그런 거 보시는 컴퓨터랑 좀 분리하시는 게 좋지 그렇게 않을까. 그렇게 제가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닉네임 좀 만들어줘 님이 글을 남기셨는데요. 타고난 사주와 다르게 살아갈 때는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허니쌤 명리학을 듣고 저도 저의 사주가 한번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재 서른 중반, 처음 사주라는 것을 봤는데요. 저의 타고난 사주와 현재 저의 삶이 달라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사주에 본인에게 맞을 직업과 배우자 등이 나온다고 하던데 사주와 제 현재의 생활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제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생활과 타고난 사주가 다르다면 다시 어느 정도 맞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님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근데 뭐 실제 그 본인의 그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없어서 없어서 뭐 그냥 현재 이 내용만 가지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사주 팔자대로 살고 있는데 본인이 해석을 잘못하실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네요, 이거. 그러니까 뭐 서른 중반에 처음 사주라는 걸 봤다는 게 본인이 보신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가서 뭐 또 엉뚱한 데 가셔서 잘못 보셨는지 뭐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뭐 그동안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아무리 이렇게 그 사람이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해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주어진 명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은 거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명 자체가 그 운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 글자 8자 글자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법이죠 오히려. 그렇게 삶은 간단하고 그렇게 통속적으로 도식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 명을 굉장히 완전 연소하는 어떤 삶인가 아닌가는 사주를 들여다봐서 아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고 있죠. 뭔가 자신의 삶 자체가 만족스럽다는 표현보다는 힘들지만 뭔지 모르겠더니 자신의 삶에 대한 소명감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는 것과 끊임없이 내가 여기 왜 있지? 나는 왜 이런 걸 하고 있는 걸까? 월급도 잘 받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런 자기 본인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그 의심이 든다면 이럴 때는 이제 좀 명리학 도움 받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주와 다른 삶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 닉네임 좀 만들어주신 님께서 하시는 말대로는 없고요. 사주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어떤 형태를 기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어떤 종합적인 사유와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그 자신의 삶이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 특장점 혹은 약점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일종의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너무 속여줘 생각하면 사주의 관성이 강하다. 그럼 나는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있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자영업자나 관성이 강한 사람인데 기업을 하거나 자영업자가 되거나 프리랜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이 관성이 또 관성스럽게 발현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냥 뭐는 뭐라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적용은 굉장히 좀
좀 너무 초보적인 발상에 불과하니 너무 그런 틀에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삶을 바라보는 뭐 명리학이든 심리학이든 사회학이든 있는 거지 이런 그 이론적 프레임이 있고 그 뒤에 삶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어떤 그 원국의 틀에 자신의 삶을 억지로 맞춰보고 괜히 스스로 이렇게 의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뭐 프리랜서 잘하고 계신데 사주명식을 보니 관성이 막 있어가지고 공무원을 다시 뭐 생각하시나 이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본인의 명식에 맞게 또 다른 네, 모습으로 선생님 거꾸로 그럼 그런 경우는 보셨나요? 이렇게 사주를 보러 오는 명리를 보러 오시는 분 중에 이 사람 사주는 도저히 이런 직업을 할 재능도 사주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직업을 하고 있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우는 솔직히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이런 직업을 해서 한 10년 정도 해왔는데 오늘 어떻게 해도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한다.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어떤 삶을 살는데 이제 너무 한 일만 해오다 보니 어떤 다른 일을 해야 될지조차를 모르겠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원국의 어떤 방향에 이런 걸 있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저는 발견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생일 맞냐고. 아 예. 너무 아 어떻게 물도 내 나의 그 다 접해봐도 판단의 틀에서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생일 맞냐고 물어봤더니 양력과 음력이 바뀌었어요. 아,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래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는데 다 맞다 그랬으면은. 근데 그런 걸 제가 뭘 판단하기 전에 본인은 먼저 다 말씀들을 다 하시니까 지금 그러면은 왜 항상 대선이나 이럴 때 보면은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대체 왜 하는 거야? 대통령이 된 사람들 사주를 보면은 뭐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운 같은 건 실제로 다 보이긴 합니까? 안에서 역대 대통령 사주를 보면은 그런 서커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거 바보 짓입니다. 아 말도 안 되는 건가요? 명령으로 누가 이길 거냐 못 맞춥니다. 그럼 뭐 그냥 확률 게임에 분간한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확률 게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당의 뭐 심상정 노회찬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다 칩시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국민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 타당 후보들에 비해서 정의당 후보의 사주가 제일 좋았다고 이 사람 됩니까? 그것도 뭐 아니겠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좀 제발 그 좀 또 이제 언론들도 문제가 있어요. 꼭 무슨 어떤 국민이 되면은 뭐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꼭 1월 달에 그쵸 나오죠 항상 연초에 꼭 뭐 문 씨가 된다더라 역술가 몇 명한테 뭐 물었더니 뭐 그게 부응하는 역술가들도 좀 재고 재밌긴 하던데 재미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정말 그냥 재미로 넘겼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그때 한 20년 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연초에 뭐 김일성 사망을 예언한 뭐 근데 있잖아요. 사실 그분이 한 연주 중에서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그거 하나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맞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참 의미 없다 정말. 진짜 의미 없는 얘기예요. 궁금한 거는 궁금한 대로 남겨놓고 재미삼아 그런 거 할 수는 있는데 뭐 저희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진 않는 걸로.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밀강이 술을 마시다가 문득 어째서 우리 이야기를 다룬 만화는 없는가 부르짖으며 그리기 시작한 술과 안주와 술꾼들의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 2014년 4월부터 다음 웹툰에 연재하여 술꾼들을 보복 절도하게 만들며 술꾼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술꾼 도시 처녀들이 벌써 시즌 3와 4를 묶은 단행본 2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동갑 내기 절친인 세 처녀가 펼치는 깨알 공감 음주 에피소드, 내 술자리의 감시 카메라, 민간인 음주 사찰 만화, 술꾼들의 불금을 구원한 바로 그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 예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천, 그리고 주지무. 매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 일부 부편 입장이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제가 원래 능리주전 좀 재밌고 다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요 정도 하고요. 왜냐면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예. 예고를 잘못했듯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문자가 한 통 와 있었거든요. 어, 문자요? 어떻게 선생님 뭐 사과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뭔 사과? 자, 우리 본격적인 시즌 2. 예. 네, 시즌 1인가? 아, 이제 시즌 1이죠. 저번은 아. 시즌 뭐 라이징? 네. 오프닝? 뭐, 예. 그거 뭐 저희들이 공언한 대로 예. 네. 프로페셔널 명리 상담자를 이제 앞으로 격주간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격주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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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니팔자가 어때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리주점 철공서를 한번 하고 그후 다음 주에 니팔자가 어때서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데 니팔자가 어때서 부분에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저희가 미리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도 네. 합을 좀 맞추고 뭐 인사도 좀 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해야 돼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압구정동에서 네. 20년 정도 되도록 이제 뭐 소개하는 게 좀 네. 뭐 되게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이 아니었나요? 뭐 원래 보고 아니 그냥 네. 저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나도 싶습니다. 나도 보복거리네. 네. 선생님은 늦게 오시잖아요. 박 선생님께서는 30분 일찍 오시더라고요. 너무 지금 반대되는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 녹음 일정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선생님 그리고 코칭을 뭘로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 앞에 계신데 예. 일단 소개부터 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압구정동에서 네. 지금 한 20년 가량 상담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박정혁 선생님을 우리 방송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그 방송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어쩌면 이 공적인 자리라고 생각해도 좋을 자리인 것 같은데 너무나 좀 떨리고 좀 조심스럽고 혹시 맥주 한 잔 드릴까요? 아, 술을 마시면 이제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데? 그게 좋은데 저는 방금 전에 공적인 자리에서 오 이상하다 이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망설이긴 했지만 네네. 이제 강한 선생님이 명리를 굉장히 이제 대중화 시키는데 저는 네. 굉장히 고무적이었기 때문에 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강원 선생님이 아주 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돈도 안 받고 네. 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큰 그래서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야, 명리학자신데 20년 동안 네, 강원 선생님 팬이 되셨다니. 저는 다른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다른 네. 모든 것에서 다른 모습. 모든 1부터 10까지 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치인데 네. 체형도 되게 다르세요. 이제 강원 선생님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비수가려. 곰 이렇게 불곰 딱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되게 슬림하세요. 네. 네. 아, 강원 선생님은 제가 이제 사주를 이제 보니까 네. 이제 오, 네. 식신을 이제 깔고 네. 앉아 계시고 네. 저는 이제 사주에 이제 식신 상관이라는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좀 약한 네. 네. 뭐 소위 말하면 무식상 사주라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예민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주를 또 공개할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마른 편인데 요즘에 좀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 좀 살도 배도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아 선생님 그리고 강 선생님 팬이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명리학자 분들 사이에서는 강 선생님이 평이 어떻습니까? 아, 아니, 좋지. 그런 걸 궁금해. 아, 이제, 궁금해요. 예. 아, 다양한 분들이 이제 다양한 또 얘기를 예, 뒷담화로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근데 딱 반반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위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와서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세무민 말 그대로 이게 더 혹세무민 아니냐 여러 대중들을 상대로 지금 전파를 타고 그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좋은 기회로 명략이 발전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기회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죠. 그게 반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반 제가 볼 때는 반 이상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시기 질투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이 저는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명리 서적들이 뭐 팔리는 어떤 부수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고 그런데 이제 아마 명리서적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앞으로 팔리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변이 이제 확대되면 아무래도 저는 더 이제 명리 쪽에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무료로 함께 하시는 거군요. 이게 계속 두 분이나 갔는데 이게 이제 프로 아마의 차이야. 아니, 제가 사장님 듣고 제가, 계신가요? 제가 저 예약을 다 이제 취소를 하고 오늘 저녁에도 이제 예약을 저 취소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뭐 저는 선생님 말씀이신 기억에 남는 거는 혹세무민 네 글자. 이거 나중에 뭐 방송 제목으로도 한번 써도 되겠네요. 그 하나 정정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게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선생님. 아, 정정. 뭐 정정이라기보다는 저 그때 저 몇 가지 이제 선생님의 막 강원 선생님 너무 들떠 갖고 본인이 섭외하시고 앞으로 이제 너무 신나서 박사 과정을 밟을 예정인. 아, 아, 지금 아직까지 학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좀 간 케이스죠. 근데 이제 보통은 처음부터 이제 학문 쪽으로 가신 분들은 상담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상담은 20년 정도 하셨는데 아직 학부생이신데 앞으로 박사 과정을 할 예정이다. 실전을 먼저 하신. 되게 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좀 간 케이스라서 또 다행히 이제 뭐 좋은 선생님들을 또 제가 만나서 특히 이제 강원 선생님도 앞에 계시지만 다 좋은 스승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과정. 네,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두 선생님께서 좀 같은 방향이신 것 같은데 되게 다른 길로 오셨고 지금 같이 앉아 계신 거잖아요. 선생님 뭐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오셨고 선생님께서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학교에 또 다니고 계시고 그 선생님 그냥 혼자 뭐 이렇게 히키코모리 갑자기 이때까지 저 얘기는 분위기 안 하는데 박 선생님이 딱 등장하면서 내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 천덕꾸러기 약간 이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하죠. 뭐 강원 선생님은 이제 자기 혼자만의 건강과 이제 영달을 위해서 공부를 해오신 분이고 선생님은 이제 대중을 위해서 아니, 저도 이제 개인의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여튼 처음 오셨으니까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박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도 좀 좀 더 친근하게 좀 아는 좀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보시죠. 근데 굉장히 인물도 좋으시고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 이렇게 상담을 직업으로 그것도 그냥 젊으신 나이부터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상담을 직업으로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쪽을 그 저는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그냥 이게 팔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우연하게 이제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 한다라는
이제 사주 카페가 그때 한참 이제 유행을 하려고 했던 그 시기. 그때가 몇 년도? 그때가 이제 96년. 아, 딱 20년 전이네. 예, 딱 2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유행을 이제 종로에서부터 이제 좀 붐이 일기 시작해서 예, 압구정동으로, 그다음에 압구정동에서 이제 각지로 이제 예, 이렇게 퍼져 나간 거죠. 지금 뭐 온갖 데 다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데가 있고 저는 이제 팔자라는 것 자체가 있다라는 얘기도 몰랐어요. 이 팔자가 여덟 글자다 뭐 이런 거. 예, 근데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팔자가 여덟 글자였을 때 되게 좀 박장대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정말 팔자라서. 예. 예, 정말 팔자라서.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사주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기 해인사에서 이제 출가를 해서 네, 스님이 돼 있습니다. 네. 나중에 뭐 그 친구 사주도 이제 공개할 기회가 혹시 있으면 제가 하겠지만 이제 농계나 아니면 영조대왕 사주하고 아주 유사한 이제 유명한 사주인데 제 사주를 그냥 이렇게 보는데 친구인데 네. 너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았니? 그걸 아무도 모르는 얘기거든요. 제 친구들도 네. 모르고. 근데 어려서부터 알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네. 야 도대체 이 여덟 글자에서 뭘 보고 그걸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또 호기심이 강한 타입이라 야 나 이거 내일부터 가르쳐줘. 네, 그래서 이제 한 그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팔자라고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예. 그 당시에 저랑 같이 배웠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서울대 국문과를 그때 같으시네요. 예. 이름이 뭡니까? 그 아는 사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같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 그분은 세 달이 돼도 이거를 못 외우시는데 저는 한 한두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다 외워요. 되게 빨리. 네. 혹시 기문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그 요즘에 컴퓨터 게임 하듯이 재미있게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우고 뭐 이거를 뭐 내가 이걸 하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월을 이제 배우고 나니까 거기 이제 그 가게 사장님이 네. 아 사주 카페 사장님 사주 카페 사장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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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좀 며칠만 도와줘라. 아, 아르바이트생 아가씨가. 3개월 배우고. 예. 아르바이트. 저 그럼 지금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생 아가씨가 굉장히 이뻤어요. 모든. 맞아. 음향 원래 음향의 위치가 맞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야, 거기서 이제 보자 했습니다. 생기란다. 그래서 이제 뭐 우연치 않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입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팔자다라고 생각한 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면 10신 정도만 돌려서 그냥 상관은 들었으니까 너 남자하고 헤어졌지 뭐 이러면 어떻게 알아셨어요? 이러고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0신하고 신살 정도만 네, 신살 정도만 이제 너 뭐 관운이 들었으니까 이제 뭐 시험에 뭐 합격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공무원 시험 됐어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그 신기하고 좀 빠져들었죠. 정말 이게 있나 보다. 빠져드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전혀 모르는 고객들을 하고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그게 맞으면 진짜 더 근데 또 돈도 벌고 네. 돈도 벌고 그 당시에도 이제 좀 짭짤하게 이제 벌었죠. 네. 짭짤하게 벌었는데 네. 그게 이제 계속 팔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보통의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별로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을 정말 잠깐 가는데도 뭐 손님들이 좀 많이 그 애프터가 있고 찾아오고 그 잘 맞는다 그러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기고 만장해졌는데 그러면 또 이제 그분들이 또 다른 또 새끼죠 이 업계의 특성상 네, 그랬는데 이제 기고 만장해지고 나서 한 5-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것도 왜 그렇지? 네. 아니 하나도 안 맞아요. 3개월 공부하셨으니까 3개월치만 네, 딱 3개월치만 네. 그래서 아 이게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맞았는데 뭐 나중에는 뭐 제가 이렇게 그 사주 명조를 이렇게 적은 것들을 막 찢어버리고 나가시는 분들서부터 해서 뭐 카운터에 환불해달라고 막 욕한다.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선배들이죠. 명리 선배들이 네가 이쪽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 명리 신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처음에 잘 맞게 해서 기를 들여서 맛을 들였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출발하게 된 거죠. 중간에 이제 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어쨌든 시작한 계기는 정말 호기심 차원이었고 그때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어렵거나 이랬던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냥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뭐 잘 맞춰야 되겠다.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12운성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깊어지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계속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좀 더 하면서 이제 신사라고 십신유지에서 벗어나서 아 이제 용신도 좀 잡아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용신이 뭔가 그래서 이제 또 해보고 그리고 이제 12운성도 또 공부를 해보고 또 아주 적천수란 책이 있다는데 뭐 해서 뭐 그런 것들도 좀 들여다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공부를 조금씩 해갔던 거죠.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여자분이랑은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아뭐 잘 안 됐습니다. 아, 고백도 안 해보셨나요? 예. 아 그렇구나. 아, 예. 그냥 한 코너마다 추억의 연인들이 있어. 예. 들어보면 사실 그 박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뭐 오랫동안 아시는 분도 아니고 네. 정말 올해 초죠. 올해 네, 초에 네, 올해 초요? 올해 초에 저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상담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몰라요. 네. 나부터가 보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그 제 책에 넣었지만 제 친구 아버지 내 어릴 때 네. 그분 말고는 내가 직접 가서 네. 본 적이 없을 거면 아는 분이 한 번도 없는 셈인데 우리 박선생님 계시는 그 공부 계시는 그 원광대 동양 철학과 동양학과 해서 이제 이 책도 나오고 이 책 때문에인지 이렇게 참 저를 초청해서 이제 강연을 이제 그 워크숍 때 했어요. 그때 이렇게 그 알게 돼가지고 몇 마디 말씀은 못 나눠봤지만 아 저는 이제 또 전혀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현장은 그래서 그냥 이것도 팔자인지 느낌에 그냥 신뢰감이 가는 분이셨어. 오, 예. 그때 자리에 좀 많은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아주 솔직히 말하면 좀 신뢰감 좀 안 드는 분도 계시고 몇 명 앞에서 강의를 하신 겁니까? 아, 그 당시에 한 120명 그래요? 그러니까 참 내가 정말 완전 재롱을 뜬 거죠.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입니까? 그분들도 이제 학부생들도 있고 이제 대학원생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이제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퇴직하시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거나 또 자기 운명을 좀 알고 싶다 해서 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딸 이름을 좀 아니 손녀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어서 우연히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아 지금 좌파명리학 들으시는 수강생 분들이랑 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학술기획국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학교 행사를 이제 주관하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그 관상으로 좀 유명하신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세요. 뭐 만화책에 이제 허영 만화배 꼴에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선생님도 제가 초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명 깊게 봤는데 한 학자이신 또 유명한 선생님하고 그 중에 이제 강원 선생님이 제 레이더에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해서 알게 됐네. 적극적으로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조용원 선생 강사님 와서 한번 인사드려서 뵌 적 있는데 그래서 딱 앉자마자 서로 명식을 까고 아 그래요? 아 인인연의 개월에 제기전 재밌었어요. 아마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으면 저건 또 뭐하는 짜장면이야. 아, 그러게요. 한 주에 그걸로 한번 가보시네요. 보통은 명함을 교환하는데 사주를 교환하는 저희 저희 뭐 학교도
학생회장 뭐 선거 나오려면 꼭 명조를 까야 됩니다. 예. 야, 되게 신기하다. 예, 예. 뭐 아무래도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명조를 꼭 공개를 하고 이제 선거에 임하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선거에 임하도록. 야, 그게 그쪽에선 이력이네요. 예, 예. 그렇죠. 이력이죠. 어. 예. 야, 그쪽은 딱 예. 그렇지. 100마디 그 공약보다도 예. 어. 원국과 대운이 많은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네. 프로필이네요, 네. 진짜. 그리고 나하고 이 사람을 회장으로서도 나하고 맞을 것인가, 안 맞을 네. 것인가. 각자가 다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각자가 판단하는. 오, 재밌다 이거. 네. 재밌다.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쨌건 지금 현업에 그렇죠. 예, 네, 뭐 현업에 있으신 네. 프로 네. 분이시니까. 근데 네. 저희 클럽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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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쪽에서 이제 굿이나 부적이나 네. 돈이나 이런 걸 요구했다는 제보를 막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뒷담화만 하고 있었어요. 적정 가격도 모르겠고 아, 네. 뭐, 나는 신고해라. 네. 근데 이제 참 욕을 많이 먹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정찰제가 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가격은 뭐 말 그대로 제가 알기로도 네. 뭐 한 3천원, 5천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대까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자기 마음이군요, 그건. 근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네. 3천원, 4천원짜리는 네. 안 믿어질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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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비싸도 안 믿을 것 같고요. 너무 비싼 거 없어서 일단 못 보고요. 그래서 한 뭐 2, 30 정도 해야 뭔가 좀 제대로 봐주실 것 같고. 아, 뭐 그래서 뭐 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다 잘 보시느냐 또 그건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3천 원, 4천 원, 5천 원 하시는 분들이 또 못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다른 분들의 상담을 이제 소위 말하면 테스트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뭐 트렌드나 아니면 그것도 좀 공부니까. 네, 공부니까요. 되게 열심히 선생님 진짜 완전 반대예요. 나 좀 오늘 굉장히 반성하는 바가 커. 아니 저는 이제 근데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필사적인 저도 것뿐이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맞는 말이네요. 이렇게 네. 식당이나 그런 걸 하시는 분이 다른 가게를 네. 많이 가도 가서 말을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네. 거네요. 네. 나올 때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반성하고 있어요. 아 근데 어차피 오늘뿐일 거잖아요. 네. 네. 아 제일 먼저 우리 박 선생님 상담소에 가서 먼저 네. 이걸 한번 다 좀 다 보고 싶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이제 적정 가격이란 건 사실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재미하네요.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도 참 난감한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 아, 내지는 그런 어떤 언어 내지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문제가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부적이나 굿 이런 건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근데 설마 뭐 굿 하시거나 막 부적 쓰시거나 그러신 건. 근데 이제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무속인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명리를 명리학에서 부적이나 구슬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엔 다 같이 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무속하시는 분들이 명리도 같이 혼용해서 하고 또 뭐 종교라고 하면 뭐 가까운 예로 이제 절에 가도 스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봐주고 그렇죠. 스님 중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 많이 스님들이 또 많이 보고 선생님 그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겉에서 보고 왜 그런 건 되게 많잖아요. 철학관 있고 무슨 보살이 있고 막 있는데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만약에 간다면 제대로 된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보면 사주 신점 뭐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다 근데 같은 데가 이제 아니라는 요즘에 이제 아까 식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런데 여러 가지 음식 하는 데는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문적으로 그쵸. 이제 하나 무속이면 무속과 있는 근데 이제 무속도 이제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무속을 개인적으로는 신뢰하는 편에 속하는데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무속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1년에 꼭 100일 기도들을 꼭 하시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하는 공부라는 거는 기도고 기도. 예, 저희가 하는 공부라는 거는 명리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고 예,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명리 쪽에 이제 뭐 이런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분이 이제 적정한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았는가 아니면 뭐 나름대로 뭐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밟아왔는지 어떤 프로필 네.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강원 선생님한테는 상담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강원 선생님. 난 지금 강사한테 오늘 완전 아무 모르산다 나 지금. 너 확 자르는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승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정치는 제가 권력에 굉장히 권력에 약해. 그러니까 이게 예.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수기는 정치인으로 비유하자면 혹시 항상 뭐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쥐토끼를 뭐 버리는 스타일. 아니, 이제. 혹시 저 수일주신가? 네, 뭐 저 무신일주. 아 무신일주 여기 아 네, 선생님도 무신일주시고 아 여기는 을묘. 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철학관을 뭐 어디를 가라 이렇게 추천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솔직한 얘기로 그런 사기꾼을 만나는 것도. 네. 그 사람 팔자인 거죠. 불쾌하네요. 선생님 그럼 그런 그러니까 거, 저는 네. 이제 안 가는 걸 첫 번째로는 권해드려요. 네. 가지 않는 것.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시거든요. 자기가 혼자 충분히 고민하고 자기가 혼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주변의 의견을 구하거나 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오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뭐 상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든지 하진 않아요. 돌려보내거나. 그건 뭐 혼자 고민하세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딸이 집을 나갔는데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또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고민하는 걸 너무 힘들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복잡한 세상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점검을 위해서 한 번쯤 나를 전혀 모르는 상대에게 어떤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가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만 원을 안 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많이 다녀보셨다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회사 뒤쪽에도 있는데요. 네. 이게 보면은 무슨 보살이라고 네네. 해놓고서 네. 마크가 네. 어떤 거는 절 마크가 있고 네. 어떤 거는 깃발 같은 걸 걸어놓았을 때도 있고 어떤 거는 막 했는데 그게 무슨 다 대나무 막 상징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뭐 저는 이제 무속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대나무 를 해놓고 거기에 먼저 태극기를 이제 걸거나 태극기 원래 태극기 네, 그러니까 네. 왜 뭐 저기 그 절마크는 아마 만신을 뭐 그러니까 네, 만신이라고 그러죠. 만신. 그러니까 만신 모든 신들을 자기가 다 이제 할 수 있다는 뭐 또 이게 연등 같은 거 김밥천국 같은 거 연등 같은 걸 해놓으면 이제 뭐 저 선녀 보살을 내가 모시고 있다 뭐 선녀신 뭐 또 약사열에 뭐 이게 병을 치료하는 이제 무속인도 있고 또 이제 뭐 빨간 깃발이나 뭐 하얀 깃발을 걸어놓으면 뭐 그러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할 수 있다 나는. 근데 이제 그 굿을 못하는 무속인도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라 아마 굉장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다 귀신이 네. 있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제 전문 분야가 무속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명리가 더 이렇게 좀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게 그 네. 보살 막 이런 데서 사주를 껴서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무속과 명리를 네. 잘 해주면 좋은데 대충 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오해하잖아요. 그 제일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삼재 같은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매년 4분의 1이 삼재에 걸려 있어요. 네. 아 그러게요. 물어보니까 네, 네, 네. 매년 이제 뭐 4분의 1은 다 삼재에 걸려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인호술 해가지고 이제 네. 뭐 범띠, 말띠, 네. 개띠가 이제 삼재에 들어가서 아 그럼 네, 우리 삼재였어? 그러게 우리 삼재네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명리책에 이렇게 뒤져봐도 네. 그 얘기가 나오는 데를 이렇게 네. 찾기가 어려워요. 네. 간단하게만 한 줄 뭐 좀 더 네. 나오고 아. 이러는데 이제 부적쓰기 가장 용이한 영어를 상제 들었어. 영업에 네. 가장 자주 찾아오는 영어의 네. 식이군요. 네. 5만 원짜리 그냥 부적 하나 삼제니까 네.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써라 해가지고 이제. 그럼 가족 중에 인호술띠가 있으면 세 명 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와 관련된 거, 뭐 또 아홉수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무속 쪽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방이 뭐 대장금방, 삼살방 뭐 이런 것들 이제 네. 사실은 명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통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이제 워낙에 이제 무속인들이 이제 많이 쓰면서 그걸 활용하고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무속인 분한테 들은 얘긴데 네. 원래 이제 무속인들은 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글문이 트여가지고 상대방의 점을 쳐주는 행위. 예,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게 합당한 게 이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을 믿고서 점을 쳐야 되는데 네. 신을 안 믿고. 글을 믿고 이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애군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그래서 이걸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또 어떤 무속인은 변명 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먼저 글 공부를 한 다음에 신을 받으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무속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혹세모민도 만만치 않게 경쟁 붙어가지고 양쪽에서 근데 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뭐 이렇게 상담을 요하거나 이런 걸 찾기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전적인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돈을 갖다 붙이잖아요. 예. 네. 네. 한 1-20만 원 정도 내에서 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렇죠. 뭐 데가 굿하면 뭐 몇백 몇천 억 네. 뭐 막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이윤을 당연히 추구하는 건 정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뭐 이윤 추구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이 상담이나 네. 점을 보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그 네. 사람한테 진짜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김밥천고에서 뭐 잘못 먹고 배탈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 말 한마디가 이 네,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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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무시 못하는 건데 상대방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 어떤 그 자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술하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네.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없다도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네요 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담을 하는 사람이 이제 뭐 불교적인 얘기로 하면 구업을 짓게 되는 거죠. 말에 대한 업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상담하는 손님이 왔는데 내가 몇 마디 말을 좀 잘못한 것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쉽게 이제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요 요즘은 예. 실제로 근데 워낙 이렇게 그 힘든 분들은 상담해주는 분들의 말에 굉장히 많이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웃고 상처도 많이 받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은밀하게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당당하게 사업자 내고 세금 내고 네, 네.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제도권화되고 네. 어떤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아마 그런 문제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런 어떤 은밀한 공간에 자꾸 가기를 원하는 건 그. 자기도 자기를 좀 돌아봐서 굳이 내가 그런 데를 가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자기 혼자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앞으로 영업에 지장이 많다. 아, 저는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 그래도 나한테 올 것이다. 근데 이제 정말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뭐 저는 이제 명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 운명과 제 팔자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비싸게 안 받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선생님은 왜 뭐 3,40만 원씩 안 받냐 하지만 저는 제 팔자가 이렇게 돈이 많은 팔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손님 떨어져요. 그래서 딱 적정선만 이제 유지하고 이제 가는 거죠. 앞으로 되게 여쭤보고 또 듣고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2-3년도 아니고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상담하면 참 정말 웃지 못할 정말 맞습니다. 혹은 울지 못할 수많은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뭐 그 얘기는 이런 재밌는 얘기들은 앞으로도 뭐 기회가 될 때마다 하겠지만 격주마다 오실 테니까 그래도 그래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아, 정말 이 상담을 하면서 정말 이번 상담 때문에 정말 아 내가 정말 상담을 하기 참 잘했다. 이런 정말 그런 가장 뿌듯한 그런 기억이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 그 모든 그 오시는 분들이 그 저한테는 다 그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미안한 마음도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금도 제 마음가짐이 제가 손님들한테 상담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님들이 저를 가르치러 와요. 근데 그 맛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상담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서서 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이 사람들이 돈도 주면서 저한테 심지어 소위 말하면 애기들한테 과자 주면서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분들이 저는 이제 상담을 이제 오시는 제 이제 고객들인데 그 상담을 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람도 느낀 부분도 많지만 마음이 아팠던 부분도 많은데 일단 보람을 느꼈던 부분들은 그게 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마다 새벽 4시에 막 전화를 하고 그 우리 와이프하고 맨날 싸우고 전화를 붙잡고 XX 막 날아다니면서 막 싸우죠. 네,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 말을 그렇게 길게 하는 부분도 아니지만 자기가 심각한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죽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심각한 우울증 이렇게 진단을 하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약도 먹고 뭐 하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우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 어떻게 항상 즐거울 수 있냐. 그냥 우울하면 그냥 요즘 우울한가 보다 하고 말면 그만인데 자꾸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진짜 나는 병에 걸린 환자가 된 거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병이 다 나았다고 정말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못 믿겠는데요. 아니요 정말로. 그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딜 가도 너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유일하게 저한테 아니 사람이 다 살면서 우울할 수도 있지 너는 환자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마치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죄가 없다 이러니까 죄가 씻겨 나가는 거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다 바로 다음 날 웃으면서 들어왔고 아직도 제 이제 손님으로. 그래요. 예. 그런 예도 있고 또 한 분은 결혼을 하고 남편한테 거의 매일 폭행을 당하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제가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 남편 보기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이 여자분이 거기서 막 생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살아온 내가 뭔 남편 복이 있느냐. 그래서 맨날 맞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또 상담의 특성상 아 죄송합니다 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우겼죠. 아 여기 있군요.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사람이 우겨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사주의 어떤 텍스트만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텍스트상에서는 실제로 남편 보기 되게 좋다고 나왔던. 네, 남편 보기 정말 실제로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그 교묘한 거죠. 그분도 저랑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이제 같이
그러니까 1년에 뭐 꼭 두세 번씩 이제 오셔가지고 상담하는데 지금은 남편분하고 같이 와요. 예. 그 때리는 거 외에는 다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남편분이 좀 잘 살았던 분인데 사업 결혼하자마자 사업에 실패랑 해서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내한테 이제 화풀이를 한 거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아내분이 맨날 폭행을 당하는 거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매일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웃으면서 꼭 남편이 천국 보내준 거라고. 아, 네. 진짜 이제 그러면서 자꾸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원래 주부였는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동대문 운동장에 그 시장 있잖아요. 네. 풍물시장. 그래서 예, 아니 풍물시장이 아니라 옷 야간에 아. 하는 거. 이제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밤에 오면 술 먹고 때리니까 밤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일을 정말 잘 배워가지고 그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 되게 남편 복이 있으시네요. 네, 아 이게 이제 뭐 이러면 야 갖다 붙인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러게요. 지금까지 말로는 다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사주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되게 잘해줬다 어려서. 근데 그 잘해준 것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을 못해. 이 엄마가 악인인 거거든요, 사실은. 에, 그래서 엄마 복이 없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 엄마 저를 되게 잘해주는데요. 저도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친구의 사회생활에 앞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엄마로 인해서. 예, 그럴 때 이제 과감히 좀 얘기를 해주죠. 엄마하고 멀리 떨어지든지 빨리 장가를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처럼 그분도 돈을 벌고 나니까 그게 사주적 원리로 따지면 이 여자분이 제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니까 관이 다시 살아나는 이제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자기한테 이제 그 좋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사주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살아난 거죠. 뭐 이제 강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디 저 자리도 중요하고 내가 어디 네네. 거처하는 데도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듯이 사주에서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 이 사람이 재물의 흐름만 자기가 끌고 올 수 있다면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남편 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재생관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와 부잣집 상인 딸하고 결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 재관인을 다. 그래서 이제 그 이쪽은 관을 취해야 되는 집안 쪽이고 이쪽은 재를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 가문이지만. 돈이 없으면 또 공부할 수 없잖아요. 공부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한 단계 떨어지는 이제 상인 집안의 딸들하고 이제 결혼을 많이 시켰어요. 특수 관계로 만들어. 예, 그래서 이제 서로한테 위는 게임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자분도 이제 그러한 케이스였는데 나중에는 남편분하고 정말 사이도 좋고 그리고 남편분도 열심히 해서 두 분이서 실제로 같이 와요 지금도. 그럴 때 이제 와서 웃으면서 진짜 나 제가 남편 복이 있네요 얘기를 할 때. 좀 그 보람도 많이 느끼고 나 같으면 바로 연하세요. 그러게요. 어? 변호사 붙여드릴까? 근데 이제 이혼도 많이 시켜요. 아 지금 되게 훈훈한 거 두 개 말씀하셨고요. 사실 이혼도 많이 시켜요. 뭐 못 산다. 뭐 끝났다. 뭐 이혼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이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미 그런 마음을 가져와서 저한테 동의만 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주를 통해서 같이 이제 공감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헤어지십시오 이러면 그것도 많이 헤어지시더라고요. 또. 저는 이 대목에서 기억에 남는 게 부잣집 여성분들이 벙커를 되게 자주 와야겠어요. 네. 여기 잘 몰락하는 좌파들이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는데 몰락하는 양반 집 아들이지 몰락하는 좌파는 진짜 쓸데가 없어. 쓸데가 양반은 없구나. 대단 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 참 훈훈한 얘기가 됐습니다. 네. 예. 우리 저기 그 죽돌과 우리 낯선 PD를 대신해서 내가 오늘 우리 이뻐 참 오늘 이렇게 선을 보이신 우리 박정희 선생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네네네. 아
저는 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저도 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뭐 제가 언제 결혼할까 이런 아, 이런 유차 질문은 안 해요. 예, 예, 예. 어떻게 하면 네. 어, 좀 네. 뭐랄까요 아름답고 행복한 아, 결혼을 좀 저, 빨리 할 수 있을까 이 형식에서 누가 네. 들으면 첫 번째 결혼인 줄 알겠어요. 언제 결혼해야 돼 당당하게 왜 세 번이라고 말을 못 하세요. 네. 아 세 번째 예 네, 세 번째 아 언제나 처음 같으니까 네. 네. 아 궁금하다 이거 아이고 그 이제 그 강원 선생님 사주가 뭐 이민 개묘 예. 예, 무신 임자 임자 예. 어 이렇게 되시는구나. 그래서 뭐 위에 그 제가 세 개 있으니까 아마 뭐 결혼 세 번 한다 이렇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옛날에 우리 옛날에 그 저기 그 친가부님이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원 자체 이제 화기가 좀 이제 없을까? 약하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이건 되게 직설적으로 말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전혀 포장 없이 막. 아 뭐 역시 네. 남의 일이라고. 아니, 아주 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네. 원곡을 좀 보여드리고. 아니 뭐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 돈 안 되는 거니까 저도 얘기하기가 좀. 아, 돈을 딱 찔러 주면 이제 금방 이제. 현금 없으세요? 아 근데 이제 뭐 솔직한 얘기로 이제 네. 그 저 확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 논리 전개를 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스타일에 해당하는 상담을 해요. 한 20분 정도를 저 혼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듣지는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제 식대로 이제 쭉 아, 성품이 이렇고 예. 어, 그래서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러한 결혼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면 뭐 기타 예. 등등 해서 쭉 이제 얘기를 풀어가는 아, 텍스트를 스타일이라서 읽어 주시는 거예요 예. 먼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쭉 이렇게 좀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네. 아, 선생님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러면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를 찾아볼게요. 앞으로의 방송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영어 기미를.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아, 결혼 언제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 그 저를 처음에 상담해줬던 그 친구는 제가 37에 너 결혼할 거야 그랬는데 제가 진짜 37에 결혼했거든요. 뭐 뒷걸음치듯 쥐밟듯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결혼의 전제 조건이 사실은 궁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 네. 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결혼을 언제 하냐면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일단 그 생각을 깨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혼은 꼭 행복하다는 등식은 아니거든요. 사주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궁합은 원래 뭐 이렇게 제가 네, 팟캐스트들 네, 네. 네. 원래 명리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네,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리하시는 분들이 저를 또 욕하실지도 모르는데. 네. 어, 궁합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어, 두 분이 네. 생각이 같네요, 이거는. 예. 네, 왜냐하면 만약에 궁합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면 한 인간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운명 자체를 아. 예지할 수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 누구랑 살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게 조합이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 운명을 막 깨거나 막 이상한 방향으로 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궁합을 그럼 안 보면 뭘 보는 거냐? 이 사람의 사주의 형태만 보는 거죠. 어떤 여자가 들어올지가 이미 예견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고전에 이제 적천수라는 책에 보면 부부의 인연에 대해서 부처 인연 숙세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전생으로부터 이렇게 어.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자기도 그 육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남녀간의 인연을 그러니까 전생으로부터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 결혼하냐 아니냐는 과거에는 상당히 중요했던 문제이긴 하지만 현 시대에는 사실은 남녀가 만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자유스럽잖아요. 하다못해 뭐 오늘이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독한 마음 먹으면 네. 뭐 클럽이랑 아무 데나 가서도 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세상에서 결혼을 언제 하느냐의 전제적인 그 뒷 배경의 질문에는 요게 들어 있는 거예요. 좋은 여자를 언제 만날 것인가. 나에게 득이 되는 예. 그거를 이제 간파를 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득이 되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주를 통해서. 예.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무조건 내 사주가 문제가 있는데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반대는 더 하고요. 사실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점이 있고. 근데 이제 강원 선생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천간에 이제 재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질비. 뭐 저는 제가 뭐 엉망진창이라는 뜻인가요? 엉망진창. 네. 네. 막 재 뿌리는 뭐 그런 거. 거기에 이제 뭐. 호주배. 네. 뭐 월이 뭐 저 전에 방송 들으니까 이제 네. 욕지 뭐 해가지고 또 예.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네. 예 뭐 암록 뭐 해가지고 식신이 뭐 밑에 있고 해서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솔직한 얘기로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 뭐 다들 욕하실 거예요. 아마 명리하시는 분들이 저 20년이나 된 놈이 저것도 모르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제 사기꾼 아니냐. 네. 근데 저희끼리 얘기해도 그래요. 알아? 그러면 아니 나도 몰라. 근데 대신 이제 돈값은 해야 되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어떤 틀은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강한 선생님이 뭐 용신운이 언제 왔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용신운에 결혼하겠다. 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병화가 이제 들어오면 네. 병화라는 거는 원래 세상을 비추는 거잖아요. 빛이. 그래서 드러난다라는 뜻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병화가 그 뜨는 병신년 같은 연도에는 국민들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잘 걸려요. 범법자들이. 네, 실제로.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시끄럽네요. 네, 그러니까 어두웠던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병이라는 거는 뜨게 되면 하나잖아요. 근데 천지사방을 다 비추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 해요. 그리고 원래 이제 화라는 거는 예의 범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의가 뭐냐면 뭐 깍듯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순서나 질서를 지킨다라는 게 예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서에 맞게 질서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살아라라는 어떤 연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강원 선생님처럼 이제 사주에 이제 화기가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가 당연히 괜찮겠죠. 왜 괜찮냐면 어떤 여자가 와도 드러나서 올 테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면 금방 발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라도 좀 해줬어. 강한 선생님 뭐 사랑합니다 이러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금방 이제 들통이 날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연도에서 여자를 만나셔도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나도 되는 시점이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선택의 문제에서 만나셔도 됩니다. 뭐 젊은 분이시라면 선 많이 보십시오. 올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 네, 공개된 장소. 은밀하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올해나 뭐 은밀하게 좋은데 수가 많아. 예, 이제 올해나 뭐 내년 뭐 이런 정도 연도에 사람을 만나면 절대 나쁜 사람이 들어오진 않겠다. 예, 좋은 사람이 들어오겠다. 좋은 인연이 생기겠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올해만의 인연. 내가 제일 펴고 싶은 사람이 뭐냐면 올해 들어온 사람은 안 되고 보자. 7년 뒤. 그래. 예. 죽이고 싶어. 아, 7년 기다려서 이제 안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아, 그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의 어떤 하나의 기법이기도 해요. 올해 말고 내년 뭐. 그러니까 틀리면 안 가요. 근데 그걸 내년도 잘 기억 못 해요, 사람들이. 내가 그때 작년에 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또 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올해 사업해도 될까요? 그러면 다 내년이래요. 올해는 내년. 아, 일단 올해는 그냥 참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이런 거. 금방 드러나니까. 그 대표적인 그 낯선 PD님은 이런 거 보러 가시면 결혼 늦게 하라 그러시죠. 아,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 이제 어디 가면 다 결혼 늦게 하라 그래요. 아, 모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왜 트렌드가 그러니까. 뭐 다 늦게 하라요. 그래서 늦게 하면 잘 산대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때가 되면 해야죠. 때가 되면. 그런데 이제 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물타기하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결혼을 하시려면 올해나 내년에 만난 또는 올해나 내년에 적극적으로 인연을 맺기 위해서 운을 운용해야 되겠다. 강한 선생님 뭐 말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아닙니다. 선생님 혹시 연애를 하면 막 일을 등한시하고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저요?
아니요, 아니요. 강원 선생님 만약 연애를 시작할 때 원래 되시면... 그 연애가 아니라 뭐도 아니라 이제 강원 선생님은 원래 좀 게으른. 그러니까 질문 잘못했다. 항상 등한시하잖아. 야, 이 이상 어떻게 너 등한시할 수 있어? 한 시간 벌써 두 시간씩 늦게 오시는데. 아니 여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게으르다라는 표현보다는 여유가 있다. 심하게 있다. 네, 여유가 있으시다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무신일 줄 알아. 네.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네. 뭐랄까 좀. 이게 예. 이해가 아니라 나도 저렇긴 한데 뭐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사실. 네네. 네, 네. 근데 참. 네. 요거는 맞는 겁니까? 뭐 말할 때 일주로 이렇게 변명을 내가 무슨 일주라서 그렇다 이런 변명을 먹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 뭐 한 25%라고 봐야 되겠죠. 25%.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를 자기로 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일주는 그냥 25% 정도. 그냥 4분의 1. 4주 중에 4분의 1 예, 그런데 어쨌든 주체를 그 일간으로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조금 더 영향력은 아,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한 25% 30% 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알겠습니다. 방송 첫 멘트가 그거였잖아요. 김호준 총수님, 강원 선생님 네. 다 무신일주셨거든요. 네, 네, 네. 그냥 주로 게으르고 들었고 게으르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야,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무신일주 중에 깨끗하고 부지런한 분 있으시면은 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또 다른 옆에 오행들이 있으니까 예, 저도 맞습니다. 무신일주지만 깨끗합니다. 아, 예. 아, 예. 아 이렇게 하면 네. 또 이렇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뭐 너희들끼리만 우리가 사연을 얼마나 많이 보내놨는데 예. 예. 갑자기 진행을 또 갑자기 빨리 썼네. 너 나가면 너무 불리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코너를 바꿔서 네. 우리 들어온 것 중에 우리 박선생님과 같이 네. 사연들 한번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완전체로 다 네. 모여서 하는 거랑 네. 저희 코너가 총 3개 있는데 하나하나씩은 그냥 이렇게 워밍업을 한번 하는 걸로 네. 급 전환을 지금 강호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셔서 그렇게 네.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명리주점 먼저 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철공소에서 하나 네. 그리고 니팟자가 어때서 물론 오늘 오시는 분은 없지만 네.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 가지고 하나 네. 이렇게 한번 네. 진행을 할까요? 네, 그러면 네. 좀 쉬었다 아,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